레퍼런스 국제진료센터 소장을 맡고 계신 인유한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그 다른 자리에서는 전라도 순천 촌놈 인유한입니다 이렇게 소개하신다는데 순천하고 인연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래. 전라도 순천은 제 고향입니다. 네. 그 사실 이제 병원 신세는 예. 저 전주 예수병원에서 제가 그 어머님이 제왕절개를 받았기 때문에 낳았지만 어린 시절을 다 순천에서 보내고 순천에서 보내셨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제 인격을 형성이 될 때 순천의 아랫목, 특히 겨울 추운 날 아랫목에서 제가 어른들한테 교육을 받고 네. 또 아이들하고는 또 뭐 동네 안에서 이렇게 초가집에서 잠도 자고 그래요. 그런 게 꿈만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워낙 그래요. 대한민국이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변해가지고 그렇죠. 요새는 네. 너무 그런 향토적이라 우리는 그런 걸 이제 향토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토속적이라든가 이런 인정이 담긴 곳이 점점 이제 날아가는 시대가 돼가지고 네. 너무 많이 바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되는데 자 어릴 때 순천에 꼭 쭉 사시면서 그 얼굴이 좀 우리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제가 감사한 것은 전라도 사람들한테 예. 그 저는 거울을 보지 않고 살았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무슨 차별 대우를 받았으면 아마 그렇게 편안하지 않았을 거고 순천에 대한 마음도 애착이 그렇게 깊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겠죠. 근데 사실 같이 놀고 같이 다니면서 거울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 순천 토백이 같이 그렇게 살아가셨군요. 심지어 서울에서 아이들이 내려오면 그 서울 아이들을 구경하러도 갔어요. 근데 지금 네. 생각해보면 얼마나 웃긴 일이에요. 그래, 외국인이 무슨 서울 애를 구경하러 가서 흉도 보고 그랬어요. 그래요? 서울 아이들이 내려오면 얼굴이 뽀얗고 그랬니? 그래. 잘했니? 이렇게 흉도 보고 그랬습니다. 그랬습니까? 네. 그럼 뭐 어디 머리도 빡빡 깎고 다니시고 그랬다며요. 머리를 깎는 것은 그때 그 뭐 위생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다 그렇게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옆으로 그 서양 애들은 옆으로 눕히니까 예. 머리가 이제 짱구죠. 예. 뭐 그에 대해서도 그 뭐랄까요 애들이 많이 놀리기도 하고 그랬죠. 그랬어요. 예. 뭐라고 놀립니까 그때 기억이 나세요? 앞뒤 꽁치 3천리 왔다 갔다 6천리 돌아가면 9천리 그것도 기억하시네요. 그렇죠. 네. 아이고 참. 그러니까 제가 외국인이라는 것보다 제 머리 가지고 그렇지, 그렇게 놀린다는 게 더 심각했어요. 더 심각했군요. 예. 예. 자 순천이 고향이신데 순천은 지금도 더러 가보셨나요? 예. 한 달에 네. 한 번 내지 두 번 꼭 내려가요. 예. 왜 내려가요? 아버지 산소도 거기 있고. 네. 또 어머님이 이제 그 83세니까 조금 연로하신데 예. 아직도 거기서 결핵 요양소를 운영하고 계시고. 아. 미국에 가셨다가 오셨다가 좀 자유스럽게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가 우리 마지막 영고입니다. 그래요? 예. 예. 참 뿌리를 참 이국 땅인데 사실은 예. 그게 뿌리를 내리고 그 속에서 그 아이들 때부터 친구도 사귀고 사람 만나고 산다는 게 참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또 저 한국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예. 처음으로 이제 의사시험 쳐가지고 합격한 사람은 인유한 박사님 혼자시는데 먼저 최초에 그렇죠 서양인으로서는 그렇죠 예. 왜냐하면 화교 의사들도 좀 있고 뭐 예. 근데 이제 제가 국가고시 칠 때는 87년도에 한자 의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남보다 좀 제가 마음고생했던 거는 이제 한자 의가 들어간 거 영어도 그래. 안 달아주고 그렇죠. 국문도 안 달아주고 그러니까 뭐 고관절 탈구증 뭐 이런 거를 외워야 되고 그렇죠. 그 한 3개월 따로 한자만 이렇게 그러셨군요. 보고 많이 알지는 못하는데 예. 시험을 치기 위해서 그렇겠죠. 예. 자, 왜 그런데 그 힘든 의사 공부를 시작하셨습니까? 저는 그 몇 가지 그 조건이 저한테 예. 맞았는데 첫째 과학을 좋아하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직업이 없어요. 그 과학자가 되면 사람 안 만나죠. 그렇죠. 또 뭐 엔지니어 되면은 뭐 사람 별로 안, 기계하고만 일하고. 그래서 의사라는 직업은 그
생명을 존중하고 또 사람을 좋아하고 네. 그 모두 전라도에서 어울리는 걸 그렇게 즐거워했거든요. 그래요. 항상 같이 다니고 같이 결정하고 그런 가치관이 있었기 때문에 의사가 의사 한번 돼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미국 가서 의학 공부를 하지 않고 여기서 의학 공부한 것은 궁극적으로 시험도 쳐야 되고 그렇죠. 여기 남으려면은 한국에서 교육받는 게 낫겠다. 그래. 그런 참, 생각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에, 그런데 어떻게 그 어머니께서 그 저 운영하시고 있는 결핵 사업을 보시면서 감동을 받으셔서 그 결핵 사업을 이제 1960년도에 그때 결핵들 많을 때 아닙니까? 이제 우리 어머님이 12를 목표하고 16을 낳았는데 위에 형님 셋이 이제 그 초등학교 그러니까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거기 남교 남국민학교 다녔는데 셋 다 결핵을 알았어요. 아.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그 의사도 아닌데 그 관심을 갖게 됐죠. 네. 그다음에 이제 수혜가 60년도 초에 그래서 이제 광주 기독병원의 환자들 관리를 받았어요. 네. 근데 환자를 관리를 하다 보니까 광주에 그 환자들을 모시고 가는 길에 길이 나빠서 차 안에서도 죽었답니다. 아. 환자. 그래서 그러지 말고 환자는 남아 있고 의사가 오는 게 낫겠다. 네. 그리고 이제 결핵은 매일 의사가 필요한 병이 아니고 그 치료가 길지 않습니까? 6개월 뭐 1년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광주 기독병원에서 이제 환자들이 오고 어머님은 요양소를 운영하기 시작했고 어머니가 고생하셨어요. 그럼 그래요. 어머님 생각하면 제일 제가 안타까운 건 아버지도 여기서 태어났고 저는 이제 진외조 부님이 여기 1895년도에 오셨고 1800년도 말 1897년에 이제 목포 파송되고 나주 목포 1900년도 들어와서 광주 할아버지는 전주에서 활동했고요. 예. 1912년도에 오셨고 그런데 이제 아버지는 여기서 태어났고 예. 군산에서 태어나고 여기서 컸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안 했지만 어머니는 1세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영어가 그리웠고 양식이 그리웠고 그렇죠. 그래서 와가지고 그냥 집에 가만히 있지 않고 의료인이 아닌데도 그 의료인 이상으로 그 결핵 환자들하고 이렇게 한 40년 같이 지내온 거 보면 아. 지금 생각하면 고맙고 자랑스럽고 대단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습니다. 우리 삼촌도 예, 아버님 동생인데 예. 예, 결핵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장가도 못 가보고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참 보람 있는 사업을 해오셨는데 그런데 이제 북한 결핵 퇴치 사업에 이제 인내환 선생님이 뛰어들어가게 된 것은 어떻게 돼서 그렇습니까? 95년도는 그때까지도 북한을 여기 남쪽에서 가기 쉽지 않았고 아주 네. 예민했습니다. 예. 그래서 2년 식량 지원하다가 97년도에 이제 저희 어머님이 호암상을 96년도에 그래요. 받았어요. 예. 그래서 그 상금 가지고 이제 북한 앰뷸런스도 사주고 방문길에 갔는데 북한 정부에서 어머님 보고 많이 감동받고 예. 남편도 이제 저희 아버지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남한의 앰뷸런스도 기증하고 북쪽도 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결핵 퇴치에 그 소위 뭐 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공식 공문이 왔어요. 도와달라. 그래서 이제 문이 활짝 열리고 저희 형님이 유진별 재단을 만들었던 형님이 동생이 의사니까 네가 좀 들어와서 커트려달라. 그래. 근데 제가 사실은 광주에서 통역하고 그 후유증 때문에 그래. 처음에는 그래. 정치적인 거 싫고 그래. 안 하겠다. 그러다가 이제 가서 보니까 너무 딱하고 그래서 한 6, 7년 정도 형님하고 정말 열심히 다녔어요. 그래. 북한을. 자, 그럼 이제 우리 이야기를 잠시 또 딴 곳으로 물어볼까요? 그래, 우리가 정말 아버님이 어떻게 일하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셨다고요? 교회를 가고 싶으면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에 교회를 세우는 게 아버지 네.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모범 사업, 진주노예, 경남까지도 그걸 벌리시고. 근데 이제 84년 4월 10일 날, 그것도 공교롭게 교회 자재를 싣고 집에 들어가는 길에 트레일러에다가, 랜드로버에다가, 앞에서 온 이제 관광버스가, 기사가 음주 운전을 했는데, 야. 아버지 차하고 정면 충돌해서 운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그 어떻게 해서 돌아가셨는지 우리 사연을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예. 1984년 4월 10일 오후 난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다. 난 한순간 정신이 멍했다. 평생을 한국을 위해 살았고 한국을 사랑하셨던 아버지였는데 아버지는 지프 뒤에 자재를 싣고 오시다가 맞은편에서 오던 관광버스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셨다. 아버지가 순천의 작은 병원에서 큰 병원으로 옮길 때만 해도 의식이 있었고 말도 할 수 있었다고 한다. 아버지는 광주 기독병원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탔다. 지금 생각하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당시 순천에는 앰뷸런스가 없었다. 순천뿐만이 아니라 서울의 몇 군데 큰 병원을 빼면 앰뷸런스란 게 없었다. 아버지는 택시를 타고 광주로 가던 도중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 당시 아버지의 고통이 어떠했을지를 생각만 해도 내 몸이 으스러질 것 같다. 단 한 명의 가족의 손도 잡지 못한 채 단 한마디의 유언도 남기지 못하시고 아버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사고 후 응급치료만 제대로 받았더라면 아버지는 목숨을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 난 그때 언젠가는 한국의 응급의료 체계를 혁신적으로 바꾸겠다고 결심했다. 아버지의 사망은 내게 최초의 한국형 앰뷸런스를 만드는 계기를 가져다 주었다. 유난히 검정 고무신을 좋아하셨던 아버지. 그 신을 신고 선교를 위해 수많은 섬 지역을 돌아다니신 아버지. 남들이 가기 힘든 길 위에서 사랑을 실천하셨던 당신의 고결한 희생을 오늘날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아이고, 아버님 그렇게 가셨군요. 그런데 의대 본과 2학년이었을 때 네. 너무너무 속상하셨겠어요. 그죠? 응? 제가 저녁 시간에 그 수업을 마치고 들어와서 의대 2학년이었는데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밤차로 내려가서 그 다음날 보니까 그 저희 집 앞에서 이제 음주운전한 관광버스 기사가 그 차를, 지프차를 받았는데 논 밖에 이렇게 차 밖에 논에 누워 계신데 이제 이웃 사촌들이 와가지고 마치 또 제가 사실 학자금이 그 좀 보태기 주기 위해서 어머님이 호남 정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그 어머님이 집에 안 계시고 그러니까 그 가까운 우리 이웃의 김 씨라고 그 아버지를 모시고 택시에 태우고 가까운 그 순천에서 제일 크다는 병원 갔는데 그 병원에서 이제 의사가 보고 그 붕대 몇 개 감고 뭐 큰 병원 가세요. 흔히 일어난 일입니다. 네. 시골에서는. 그래서 부축하고 걸어서 나왔는데 뭐 목마르다 주사 한 대 놔줬으면 좋겠다 뭐 고통스럽다 그래서 부축하고 나오는데 다시 또 택시를 태워가지고 가려고 그러는데 안 되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른이 그래서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가야죠 광주에 이제 큰 병원으로 그래서 이제 그때는 호남 고속도로가 2차 아버님 아셨나 봐 그죠 그런 것 같아요 네. 2차선 도로인데 그때 호남 고속도로가 그걸 타고 가다가 이제 중간쯤 그냥 하늘을 한번 보시고 그 차 뒤에서 운명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거기까지 가보지도 못하셨구나. 예, 가는 도중에 세상 떠나셨구나.
그 체지가 그 좁은데 그 아버님 크신 분 아니셨겠어요? 예, 체격도 저하고 비슷하고. 예. 그래서 이제 아, 좀 안타까운 것은 누워서라도 갔으면 그래. 살지 않았을까. 그래서 참 벽을 치고 땅을 칠 일이었죠. 근데 장례식에 아버지 친구분이 오셔가지고 자네 아버지는 한국 사람처럼 살았고 한국 사람처럼 가셨네. 돌아가셨네. 얼마나 제가 화가 나는지 몰라요. 그렇겠죠. 근데 사실 그 어른 말씀이 오르신 말씀이었어요. 그 길가에서 병원 전 처치를 못 받고 죽는 사람들이 참 이렇게 우리가 119가 발전하기 전에는요. 그래요. 참 많았습니다. 많았죠. 우리 아버님은 사진에 보니까 굉장히 예, 그 미남이시던데. 예, 우리 그, 형제 중에 아버지처럼 잘생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내가 잘 봤군요. 예. 그런데 아버님이 이제 선교사로 오셔가지고 어떤 분이셨어요, 그래? 남한테는 굉장히 관대했고요. 예. 자신하고 가족한테는 엄했습니다. 저. 그래요? 해군 장교 출신이기 때문에 예. 모든 그 교회 짓는 것도 작전식으로 했고요. 그래요? 예. 또 집안도 이제 질서가 굉장히 중요했고. 그런데 예. 어려웠죠. 그리고 그래요. 사실 한국에서 자라서 컸기 때문에 유교적인 거 있고 네. 검은 고무신 신고 다니면서 검소한 면도 있었지만 또 엄했습니다. 예. 저보고 정말 이놈이 이놈이 했는데 네. 뭐 이름이 이고 아 저 성이 이고 네. 이름이 놈인가 할 정도로 자기 자식 자기 가족을 네. 좀 항상 그래, 그, 엄하게 하셨고 예 엄하게 하고 하찮게 생각하고 그렇지. 손님이나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도사 목사님들이 오면은 항시 그 미안해하는 마음 그래요. 그 대접하는 마음 편하게 해주려고 그런 마음 참 안타까워요. 선천적으로 남을 잘해드리는 그런 성격이셨나 봐요. 그죠? 예, 상당히 조용하고. 그래요. 어머님은 좀 성격이 불 같은데 아버지는 네. 말씀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요. 아이고. 응급 체계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이 그때 이제 예. 예. 그래서 91년도에 제가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92년도에 아버지 친구분들이 이제 돈을 모아서 그 지역에 앰뷸런스를 한 대 주고 싶다. 아. 기념 사업으로. 그래서 외제를 사서 살라고 제가 8천 뭐 1억이 들어가요. 아. 근데 돈은 3,200 4만 불 그 당시 환율로. 그래서 이제 저도 몰랐어요. 앰뷸런스를 이렇게 조사를 해 보니까 한국에 있는 앰뷸런스가 그 당시에 그냥 누워서 가는 택시 아. 수준이니까 집에서 이제 그 토픽 아시아 토픽을 조금 더 차가 길고 좀 넓습니다. 그걸로 그 목수하고 이제 철 일을 볼 수 있는 분 불러가지고 우리 집에서 첫 앰뷸런스를 만들었어요. 그랬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중소기업에 있는 분이 한 분이 94년도쯤 돼서 이제 더 좋은 거 만들 수 있겠느냐 그래서 공부를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플란즈, 영국, 미국, 일본 다 다니면서 앰뷸런스들을 보고 이제 95년도에 한국형 앰뷸런스를 드디어 탄생시켜서 그랬구나. 지금 대한민국의 119에서 쓰고 있는 앰뷸런스 그 탑차형, 사각형 좀 아쉬운 점은 있어요. 예. 뒤에 멀미도 아직 좀 하고 이게 좀 많이 로링이 심한데 예. 지역개발 봉사에다가도 많은 애를 쓰시고 봉사도 많이 하시고 어머니가 그러셨다는데 그 수해 이후에는 서면에 없어진 학교도 하나 있었고요. 그래요. 그래서 그 다시 건립하는데 그 당시엔 미군 병사들이 뭘 도와줬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이 학교를 하나 다시 좀 세우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이제 간접적으로 그렇죠. 도움도 주고. 아버지도 고생하셨죠, 그때? 예, 아버님은 이제 그 참 아버지는 근데 그 농촌에 그 특히 검은도에 들어가면 예. 이 배를 타고 다니면 배들이 크질 않았어요, 그때. 예. 그래서 바람이 한번 불면 제 기억에 2주 내지 3주씩 안 들어오시고 또 들어오시고. 그리고 이제 전라도 말로는 그 어른 보고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되지만 좀 짠한 모습이 그래. 뭐였냐면 농촌에 갔다가 오면 그 앞에서 어머님이 옷을 다 벗겨요. 팬티만. 예.
아이들한테 이제 뭐 옮긴다. 그래가지고 사실 뭐 그때 벼룩도 있고 이도 있고 뭐 그랬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뵙겨서 목욕탕부터 가야 돼, 아버지가. 그래. 목욕탕 가서 씻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하고 만나게 해주는 그 우리 독특한 그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그랬구나. 그래. 아, 아버지는 또 고무신을 신으셨다고요? 평생 고무신 신고 살았습니다. 심지어 제가 서울에 의예과 입학해서 80년도에 올라오는데 네. 역에 난 너무너무 창피스러웠어요. 그때 네. 아버지가 고무신 신고 검은 고무신 신고 나왔는데 제가 그렇게 철이 없었어요. 그걸 그래. 창피스럽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자랑이죠. 그렇죠. 편안한 거죠. 그럼요. 그게 정말 한국 사람이란 소리죠. 예. 그게 우리를 사랑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리고 늘 사람들이 우리 집에 올 때 아버지가 뭐라고 꼭 얘기했냐면 아이고 이 서양 음식이 맛이 없는데 그 여기에서 밥 먹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종류도 많지 않고 늘 온 분한테 양해를 얻었어요. 이거 아이고 맛도 없는 서양 음식을 먹어야 되니 그래요.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반찬 있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한국 음식이. 근데 이거 맛도 없지만 좀 드십시오. 이런 항상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래 오늘 인요한 선생님 우리 지나온 이야기들을 하면서 우리가 사실은 저기 미국에서 여기 와서 4대째 우리가 이렇게 이어가지만 실제로 이제 인요한 선생님은 이 땅에서 태어나시고 해서 뭐 모양이 어떻든 우리가 같은 피같이 그 피로 살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아버지 잃고 이렇게 지나는 지금 아버지가 계시다고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무슨 말을 해드리고 싶은지 오늘 그 한 말씀 아버지하고 한번 해보실래요? 생전 처음 해보실 텐데 우리 인요한 소장님 한번 해보실까요? 그래. 아버지, 제가 잘한 일도 있지만 잘못한 일도 많고 또 아마 자랑스럽게 생각할 일도 있었겠지만 그거를 좀 아버지가 좀 많이 혼내줬을 일들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일 아쉬운 거는 좀 새 차라도 하나 사드리고 좀 호강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참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새 차 뭐 아버님이 그렇게 바라시지도 않을 텐데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그래서 이 땅에 와서 또 우리와 같이 살게 되고 그래서 우리 사람이 되어가는 우리 인요한 선생님하고 아버님이 그렇게 교통사고 때문에 우리가 또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렇게 오늘 고백을 해주셔서 우리들이 인요한 선생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랑과 봉사 그리고 넓게 인류애를 바탕으로 한 이런 일들이 이런 슬픔을 딛고서 점점 나아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예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 조상들 포함해서 아버지까지 3대를 열심히 한국을 많이 도왔지만 저는 사실 중급보다 받은 게 많습니다. 한국인으로부터 좋은 학교를 특혜를 받아서 연세대학교 의대를 졸업했고 또 미국 가서 수련 마치고 돌아와서 제일 젊은 부서장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앰뷸런스 개발하고 그 북한의 계획 퇴치하면서 어느 정도 조금인 일부분은 빚을 갚았다는 생각을 하지만 이 자리를 비롯해서 저는 한국 국민들한테 이렇게 특히 전라도 사람들한테 참 따뜻하게 차별하지 않고 또 제2의 고향이 아니라 제1의 고향 이상으로 우리 가족과 그 4대를 같이 살아오게 온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사는 사람이 된 것이 얼마나 큰 자랑인지 인요한 선생님이 우리나라 이 땅에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해주셔서 제가 자랑스럽습니다. 예, 이렇게 느끼면서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산다는 것은 어디에 살든 누구와 살든 또 어떻게 살아가든 고향을 떠나서 산다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향을 떠나서
객지에서 다시 그것을 제2의 고향이 아닌 제1의 고향으로 만들어가면서 같이 어울려 살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은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이 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무한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인류에게 같이 살아가는 법, 이런 것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오늘 인요한 소장님이 말씀해 주셨다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도 세상에 어디 가든지 우리가 제1의 고향을 만드는 능력을 가진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빕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